SSG 용진이 형 메이저리그 김광현 선수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? 2020 시즌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김광현 선수는 당시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옵션 포함 최대 1,1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.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22 FA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미국 한 매체에 따르면 FA가 된 김광현 선수의 몸값이 2년간 최대 2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2년간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.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이었던 2020 시즌엔 코로나로 인해 개막이 연기되면서 시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리고 메이저리그 일정이 단축되면서 김광현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8경기에 등판했으며 선발 기회는 7번 부여받아 총 39이닝을 던졌습니다. 39이닝을 소화한 김광현은 ERA 1.62, 3승 1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. 두 번째 시즌인 올 시즌엔 27경기에 등판했으며 선발 기회는 21번 부여받았습니다. 106.2이닝을 소화한 김광현은 ERA 3.46, 7승 7패 1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. 두 시즌 통산 성적은 35경기에 등판해 145.2이닝 동안 ERA 2.97, 10승 7패, 2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. 미국 매체에서 이야기한 2년 최대 2천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시받는다면 연봉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. SSG 용진이 형은 이 금액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? Nope, nope, nope. KBO 역대 최고 대우는 로트 헤디오 선수가 받은 4년 150억. 그리고 연봉으로 따지면 SSG 주신수 선수가 받은 27억이 최대 금액입니다.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김광현 선수 개인이 어디에 좀 더 가치를 두냐에 따라 KBO 복귀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작년과 올 시즌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를 경험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생각되기에 좀 더 이 무대를 즐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은 김광현 선수의 2022 시즌 거취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